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청현입니다. 아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이번에도 사주를 제가 들고 왔어요. 네. 얼마 전에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탔죠? 김동욱 씨. 아, 네. 김동욱 씨. 네. 이 김동욱 씨의 행보가 궁금하고 뭐를 좀 조심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김동욱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성격만 놓고 보자면 완벽주의자예요. 정말 완벽주의자. 그리고 고지식하신 면도 있어요. 네. 그렇게 안 보이는데. 네. 근데 또 저희가 보는 건 다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고지식한 면도 있고 굉장한 노력파세요. 그리고 여태껏 걸어왔던 그 연기자의 길, 네. 그 배우의 길을 겪으면서 한번 위기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셨어요. 그리고 뚝심도 있으셔요. 끈기도 있으시고 되게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갖추셨다고 봅니다. 자기관리도 잘하고, 네. 뚝심도 있고, 네.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이세요. 본인에 대한, 그 연기를 네. 하는 네. 것에 대한. 그러다 보니까 네. 조금만 삐딱선을 타면은 그게 남들 눈에는 좀 자만으로 비춰질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. 아, 본인 스스로가. 네네.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칼 꽂는다.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아니요. 배신? 배신이라기보다 네. 웃으면서 냉정한 말, 남의 마음에 좀 독한 말들 꽂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팩트만 때려주는 사람들. 네. 남 생각하라고. 네. 네. 조금 그렇게 냉정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 비춰보기에. 네. 그러면 우리 김동욱 씨가 올 한 해 앞으로 잘 이렇게 좋은 운세를 받아가기 위해서 뭐를 또 조심해야 될까요? 우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볼 때 조금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. 김동욱 씨 자체가 굉장히 노력파에다가 네. 완벽주의자 일단 기본 자질이 그런데 운도 있으세요. 운도 있어요? 네. 완벽한 애 대상도 탔는데 네. 부러워. 운도 있으세요. 남들이 1만큼의 노력을 해서 1을 얻는다면은 네. 김동욱 씨 같은 경우는 1만큼의 노력을 해서 뭐 2, 3을 얻는 그런 운이 따라 있으시죠. 근데 거의 두 배, 세 배의 운이 있는 거네요, 남들보다. 네. 저는 뭐 조상님들 중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 계신가? 장군님 같은? 네, 뭐 그럴 수도 있고. 운 때도 좋고 잘 생겼고 네. 대상도 받았고 성격도 좋다고 하고. 그렇죠. 뭐 남을 할 데가 없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조금 조심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네네. 남들에게 비춰지는 게 너무 완벽해 갖고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만 보여질까 봐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써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네. 그럼 앞으로의 행보는 굉장히 탄탄대로세요. 승승장구다. 네. 꽃길만 걸으시겠다. 조심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.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네요. 네네. 앞으로 지금보다 더 이름 나실 겁니다. 그래요? 그러면 대배우가 되겠네요, 진짜로. 네.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래요? 네. 연기로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욱 씨가 이 컨텐츠 영상을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한테 안부로 댓글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전화번호가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김동욱 씨의 행보는 앞으로 승승장구로 하니까 네. 너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청현이었습니다.